오늘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유비소프트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할 겁니다. 제가 이 게임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유비소프트의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비소프트에 저는 다 얘기를 했는데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거는 계정이 제가 두 개예요. 유비소프트 계정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계정을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 이제 새로 판 계정으로 이제 레인보우 식스 솔로 랭크만 해가지고 했던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솔로 랭크 플래티넘 3 찍고 그때 접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플레이를 제가 할 거냐면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7월 25일자로 PC방 무료화가 됐습니다. 원래 유료 게임이에요.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 게임인데 이제 PC방을 가면 무료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오퍼레이터가 해방이 된. 여기 보시면 대형 목록 보이시죠? 여기 캐릭터들 정말 캐릭터가 많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이제 PC방에 가면 모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거기에다가 추가로 PC방 전용 액세서리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짜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치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처음 접속했을 때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C방에 갔을 때 시작부터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캐릭터들 스킬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좀 캐릭터들을 알고 아셔야 되거든요. 맵 지형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총으로 부술 수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으로 부숴가지고 벽 뒤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FPS 게임들하고는 차별화되는 레인보우 식스만의 차별성이죠. 저런 거 가지고 한 방에도 벽을 날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접착 폭약. 이렇게 부셔도 못 넘어가는 벽이 있어요. 강화가 돼 있고 그 사이에 저렇게 돌로 돼 있어가지고 막혀 있는 벽이 있고 전부 다 나무로만 돼 있거나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돌로만 돼 있는 데는 부수면 바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팀은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두 개까지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은 아까 전에 저 접착 폭약을 이용해도 부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접착 폭약으로는. 캐릭터마다 개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바닥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저 접착 폭약을 이용해서 뚫을 수 있는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무 바닥으로 돼 있죠. 바닥은 기본적으로 뚫어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려갈 수 있는 저런 바닥이 또 있어요. 이런 바닥은 뚫으면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걸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맵 같은 연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그런 맵이에요. 그리고 바닥도 아까 벽과 마찬가지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두개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개수를 한 개를 이용해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라는 거는 AI들을 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입니다. 제일 낮은 거, 그 위, 그 위. 제일 높은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어팀은 밖으로 나가면 원래 죽는 건 아닌데 이제 공격팀한테 위치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는 5초인가? 3초인가? 아, 2초예요? 오, 언제 또 바뀌었대? 오! 총기 반동 왜 이래? 이제 감도 좀 올릴게요. 일단은 난이도를 낮춰서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MG 너프 됐대요. 아, 원래 이렇게까지 반동 안 셌던 것 같은데? 형 SMG 두번 패치됐는데 겁내 심해졌다가 조금 나아진 거예요. 이게 헤드 한방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맞추면 무조건 죽어서 SMG 같은 연사 빠른 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SMG 든 애들은 이렇게 샷건 같이 이렇게 막 벽을 부수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막 SMG 같이 쓰니까 효율이 너무 좋았거든요. 폭약을 이용해서도 부술 수 있지만 이렇게 부셔서도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 아까 말했듯이 스킬이란 게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스킬이 전부 다 달라요. 특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던져두고 이렇게 한번더 시전을 하면 저렇게 가스를 합니다. 가스를 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막을 수 있는 위치랑 없는 위치를 정해두고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이걸 냅두고 막을 수 있는 위치는 따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을 수 없는 위치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시전을 해서 적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술 없어졌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머리 빨리 나가는 거 있었는데. 패치됐어요? 약간 고인물 기술 같은 게 있었는데 패치됐답니다. 잘 없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방어팀은 적을 다 죽이면 됩니다. 지금은 이 웨이브 같은 게 있는데 상황이라서 원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라운드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스트 진압. 이거는 진짜 사람 대 AI 이렇게 붙는 거죠? 아, 고독한 늑대는 나 혼자 사는 거구나.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작할 때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수비팀 같은 경우는 위치가 다릅니다. 뭐 하나가 뚫리거나 하면 위치를 바꿔야 돼요. 나중에 다음 라운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투표한 곳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 룩이라는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룩이 이제 초보자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는 캐릭터. 방어팩을 깔아서 방탄팩을 획득해서 이제 방어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방어구가 다 생기는 거예요. 아군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이 무기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무기마다 고배율 스코프가 달리는 무기가 있고 아닌 무기가 있는데 룩은 달립니다. 반동 자체도 꽤 적은 편이고. 아까 총보다는 반동이 훨씬 적죠? 어, 잠깐, 인질 죽어버렸네. 원래는 인질 미션이 인질을 데리고 가야 되는 미션입니다. 공격팀이. 어, 뭐야, 이거 신입이라는 게 생겼네. 이제 사람들이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분들이 신입에 오히려 많다고 하니까 이제 캐주얼로 돌리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캐주얼이 이제 랭킹 매치가 아니고 점수에 상관없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프로스트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치하면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 이런데, 지금 여기는 안 넘어올 거지만 이런 벽을 넘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거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설치해두면 좋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다가 밟겠죠? 그리고 이거는 입구.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방어팀은 캠으로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아이씨, 다 부셨네. 이제 CCTV가 있는데 고정된 CCTV로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저걸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움직이면 무조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방어팀은 안 움직여서 위치를 안 들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움직여도 소리가 나요. 발을 안 움직이고. 나이스. 오케이. 이쪽이다. 한 대 맞았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소리를 듣고 상대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쏘면 좀 늦어요.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임이라서 보고 쏴도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 보고 쏘면 이미 늦거든요. 발소리를 듣고 아, 거점에서 올 것 같다 이런 거를 파악해서 상대방을 때리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교란시킬 수도 있어요. 좀 무빙 좋으신 고인물분들은 점프 컨트롤로 상대방이 못 부수게 막 도망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스폰킬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매칭되는 캐주얼 게임은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티어가 높은 사람들이 걸리거나 좀 잘하는 분들이 걸리면 스폰킬이라는 걸 합니다. 방어팀이 공격팀이 나오는 위치에서 미리 째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위치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발소리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온다. 오른쪽 팔소리. 아,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2층 계단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금방 그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사플만 해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맵 지형을 나중에 다 알고 있으면 대충 그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어디로 올 거라는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노리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격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미리 총을 갈기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접 공격으로 뚫을 수 있는 벽은 상대방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뚫어서 근접 공격으로. 너무 지금 구멍을 크게 뚫었는데 조금만 뚫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벽은 밑으로도 뚫리니까 나도 맞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네? 팀원이 절 죽였어요. 아니, 뚫리는 벽으로 쏘다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팀원이 안 죽는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팀원한테도 적하고 똑같이 딜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연속으로 막 여러 번 이제 팀원을 죽이시면 정지 먹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자기가 죽었을 때 방어팀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위치를 보면서 찍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탐지. 이 X가 탐지죠? CCTV 맞죠? 이렇게 근데 방어할 때 잠깐만
이렇게 위치를 찍어주는 거는 초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그냥 말로만 해주셔야 돼요. 찍으면 상대방이 찍혔다는 게 떠요. 그 CCTV의 위치를 이제 보고 부셔버리기 때문에 CCTV가 날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하시면 안 되고 인게임 보이스를 쓰는 팀이라면 인게임 보이스를 써가지고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면 되고요.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 이게 뭐지? 오, 권총인데 줌이 달린 C4 있고 오, C4 있네. 샷건에 어코어를 달릴 수 있다고요? 아니 뭐야? 샷건이라매. 아 그런 샷건이에요? 도깨비 샷건 같은 거예요? 오 미쳤네? 오 반동 개크네 근데? 오 상당히 좋은 캐릭터네. 여기 스코프 무조건 달아야겠네요. 아 그리고 설치한 것도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개 연속으로 되나? 아니? 와우 뭐야 개좋아. 아 에임. 설치하세요. 와와. 와 무기 진짜 좋다. 오 이거 사라졌네. 티베깅 사라졌네. 여기 있다. 설치한다. 여기. 이 총 너무 좋은데? 뭐야? 사기캐야 뭐야? 1티어인데 이거? 여러분들은 이 캐릭터를 하세요. 어이 너무 좋네. 내가 할 때 없던 캐릭터거든요. 서마이트 하겠습니다. 서마이트 이 친구도 좋아요. 이 친구 이제 아까 방어팀이 강화벽을 만들잖아요. 이제 서마이트는 강화벽을 부술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쓰기 좋은 캐릭터죠. 이 얘나 히바나라는 애 둘 중에 한 개는 있어야 돼요. 하드 브리처. 그리고 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동. 반동 보세요. 반동 진짜 작죠. 이 게임은 연사 빠르고 반동 작은 총이 최고예요. 금방 그... 어이구. 프로스트. 수리탄. 나이스. 레식은 머리 맞으면 한 방입니다. 연사 빠르고 이제 반동 작은 총이 좋다는 게 머리 맞추면 한 방이니까. 오 1등 했어요 1등. 오 11킬 1데스티. 그리고 이거 알파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상자깡. 아니 왜 티어 높은 거 좀 주세요. 보라색. 오? 노란색 노란색 총. 아 보라색. 보라색도 좋습니다. 오. 오 간지나는 무기다. 오? 와 전설. 야 어, 좋아. 오 좋아요. 어? 오? 오? 야 간지 개쩐다. 뭐야 텍스처 입혀져 있는 거 봐. 핑가 전설 두 개나 준다고? 어? 뭐야 전설. 오? 댕댕이 나왔어. 부적 댕댕이. 하얀색 고만 고만. 하얀색 고만. 노란색 노란색. 오? 아니 왜 이렇게 노란색 잘 뜨지 오늘? 아 좋아요. 초보자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캐릭터 외울 생각하지 말고 맵부터 외우세요. 맵. 맵 다 외울쯤 되면 캐릭터 스킬은 알아서 외워져요. 랭크 게임은 이제 30렙 지나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30렙에 이제 랭킹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더 올리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30렙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셔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조금 더 높은 티어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맵은 다 외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맵 다 외우려면 최소 50. 좀 높게 잡으면 100은 찍어야 맵을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거거든요. 먼저 하셔도 돼요. 랭킹을 빨리 하셔서 랭크 게임에 좀 맛을 보고 싶은 것도 괜찮아요. 난 캐주얼은 중간에 사람들이 막 게임 나가기도 하고 중고방도 있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싶다면 30 찍자마자 랭킹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카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래요. 오늘은 레인보우 6 시즌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해요. 유박.